감동의 선율임을 결정해 주신가 특선! 자, 예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가 50년 만에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 옆에 만화를 찍고 나온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의 옥주연, 김성식, 박혜미, 장혜리 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옥주연 씨부터 인사 좀 해주세요. 옥주연 씨.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네, 오늘 옥스칼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4년 만에 찾아뵙는 거고요. 네, 성식 씨 이제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베르사유 장미에서 앙드레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앙드레. 네, 앙드레 씨는 4월에 또 한번 와주셨었고.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분은요, 컬투쇼에 아마 첫 출연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라디오가 처음이래요. 라디오 자체가 아예, 처음인데 라디오 컬투쇼에 처음. 네. 자, 라디오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로자리라 모리엘 역할을 맡은 장혜린입니다. 장혜린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볼리냥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혜미입니다. 박혜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라인업을 우리 옥주연 씨가 짜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라인업을 그 한 번도 라디오를 해보지 않은 페어와 한번 해본 성식 씨와 네, 한번 여기 나와본 성식 씨와 예. 이렇게 노련한 옥주연 씨가 네 일단은 뭐 청취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의상을 다 갖춰 그러니까요. 입고 와주셨어요. 오늘 뮤지컬 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의상을 입고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최초잖아요. 예, 예. 네. 그걸 일단 해보고 싶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은 저희 뮤지컬 베르사유 장미를 관람하고 가신 관객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만화를 즐겨 보신 분들이 와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다 모두라고 하셨던 그 후기를 제가 보고서 그럼 이 보이는 라디오에 있구나, 최초로 정말 만화를 찍고 우리가 라디오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준비를 오래 하셨을 텐데 그렇죠. 저희보다도 이제 일요일에 그 공연 끝나고 의상팀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 의상이 예뻐요. 진짜 만찢녀 만찢남이에요. 그래요. 와. 최종임님께서 오늘 컬투쇼에서 의상비도 주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예, 예. 그럴 돈이 없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렇게 입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알아서 입고 오신 거죠. 예, 예. 한 분씩 이거 어디서부터 입고 오신 거예요? 동네를? 이 동네 와서 입었어요. 오셔가지고 의상팀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갈아입을 공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의상은 퀵으로 받았습니다. 퀵으로 받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코트 빼고는 입고 왔어요. 안에 걸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 공연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서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퀵 착불비는 누가 냈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봉지에 담아왔어요. 봉지에 봉지에다 조호선님께서 박혜민님 드레스가 텐트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맞습니다. 이 패치코트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따 노래 부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짝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카메라에 서 있어야. 야 멋있다. 저희... 아까 오셔갖고 리허설 하시는데 의자에 어떻게 앉으시지? 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서 있으세요 그냥 혜미 씨. 아닙니다. 앉을 때는 이렇게 싹 접어서 서 있으니까 앉으면... 정말 저 화면에 보니까 더 빛나시는 것 같아요. 멋있다. 예쁘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혼자만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좁은 엘리베이터는 그렇지도. 네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마음껏 홍보하시죠. 자 누가 하실까요? 그리 되세요. 네, 저 아시다시피 50주년이 됐습니다. 만화가 나온 지. 그 당시에 나 봤다, 만화를. 혹시 만화 봤다, 베르사유의 장미. 네, 연령대도 있으실 거고 또 더빙으로 뭐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때는 아마 더빙으로 만났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만화를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철저하게 역사 이야기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 로맨스가 알차게 있고 또 우정 이야기가 알차게 있고 정의와 또 인간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만화를 어렸을 때 봐서 저희가 다 잘 자란 것이 아닌가 생각. 이 만화 때문에 잘 자랐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뮤지컬을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자랐다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뮤지컬을 아.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럼요. 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는요 애니메이션이 1993년도에 한국에서 방영됐을 때 네. 시청률이 무려 28%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예, 오스카 신드롬이 생겼을 정도로. 예, 1972년에 일본에서 연재가 되었었는데 2천만 부 이상 판매가 우와. 했었던 완전 예. 엄청난 셀러죠. 야. 자, 캐릭터를 본인이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오스칼 역할은 어떻고 뭐. 네, 그 역사적 시대 배경에서 저는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오스칼이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대대손손 그 집안의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 왜 우리 자르제 가문에 저주라도 내렸단 말이냐. 왜 자꾸 여자만 딸만 태어나냐. 근데 제가 마지막 딸로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그래서 널 장군으로 키우겠다. 라고 해서 제가 오스칼 장군으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호위하고 또 군 왕실을 호위하는. 그러면 남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자인데 장교? 모두 다 여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여자를 여자도 사랑하게 되고 남자들도 사랑하게 되고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예요. 매력적인. 네. 여자분들도 태어났을 때 아유 딸인데도 장군감이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자, 그리고 김성식 씨가 맡은 역할은? 아, 저는 앙드레 그랑디에라는 역할이고요. 네. 이 자르제 가문의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오스칼의 유모인 저희 할머니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자라요. 친구처럼 자랐는데 아하. 사랑으로 싹이 트이는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를 숨기고 옆에서 지켜주는 순정남 역할입니다. 네. 하하, 이루어진 않고. 아, 이게 계급 차이 때문에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극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스포할 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장혜리 씨가 맡은 역할 한번. 전 로자리는. 파리 빈민가에 사는 되게 가난한 소녀였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폴리냐크 부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스카를 만나게 되는데 또 그 오스카를 좋아해 또. 네, 오스카의 매력에 빠져서 또 오스카를 좋아하게 되는 역할. 그렇지만 안 이루어지고 또. 예. 근데 여자로서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물로서 좋아하는 건가요? 네, 저는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리허설하는 걸 봤는데 장혜린 씨 저는 처음 뵀는데 뭐 세 분 다 워낙 다 노래 잘하시는데 처음 뵀거든요. 노래하시는 거 리허설하는데 몰입도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따가 뭐 노래 불러주실 텐데 네. 네. 너무 멋지셨어요. 배우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뮤지컬 배우신 지? 저 1년 아직 안 됐어요. 와 진짜. 네, 성악과였죠? 성악을 전공하신. 네. 전공하셨... 네. 성악과 전공. 옥주현 씨가 좀. 대학교. 혜리 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베르사유 장미 콘서트를 작년에 12월에 먼저 했었는데 저는 혜리 씨 노래하는 거를 그냥 딱 혜리 씨만 있는 것처럼 진짜 호칭을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리허설 때 그런 거 똑같이 느끼셨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청량하고 막 청량하고. 네, 안개꽃 같고 정말 예쁘게 노래하는데 음정도 너무 좋고 저 친구 너무 잘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도 라이브 한번 네, 감상하시죠. 오 기대됩니다. 예. 자 그리고 박효민님이 맡으신 역할 폴리냐크. 네, 폴리냐크 역할은요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요. 그래서 권력과 부에 굉장히 집착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귀족을 꼬셔가지고 제가 이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프랑스에서 건너온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제가 아주 권력과 부의 맛을 제대로 느끼죠. 그래서 또 그 11살짜리 샤를로트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을 나이가 많은 공작 가문에 시집 보내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빌런이시네요. 네. 예,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 실존 인물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나쁜 캐릭터네. 그렇죠? 우주인님이라고 네. 아이디로 혜민님 의상이 영화 장화홍련 벽지 같아요. 장화홍련 뒤에 벽지 같다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폴리냐크 의상과 폴리냐크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워낙 화려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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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먼저 폴리냐크 부인께서 넘버 라이브를 들려주실 건데 어느 장면에 나오는 넘버인지. 예. 아
첫 장면에 제가 나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네. 무대로 보실게요. 네. 네. 아니 이 데 폴리냑이란 곡입니다. 이 노래도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었는데 네. 일단 이동해 주시고요. 라이브. 이 노래도 여태까지 저희가 뮤지컬에서 들었던 분위기가 아니고 아예 새로운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네. 약간 뽕필도 나죠. 야, 전문 용어 나왔네요. 예, 뽕필이요. 아, 그래서 더 착착 감겨요. 네, 예. 엄청 독특해요. 예, 저희 모든 배우들이 저거 우리가 내가 부르고 싶어. 나중에 콘서트 한번 부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다 할 정도로 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이 작품이 초연이 네. 그죠. 네. 다 창작. 네. 야. 그 곡도 이성준 음악 감독님께서 곡을 써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듣는 곡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담드 폴리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 다시 하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잠깐만요. 예. 다시.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하고 갈게요. 음원이 나오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 갖고. 아, 저희가 기계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체크 한 번만 하고. 네.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잘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더 큰 박수로 한번. 예, 저희가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건 방송놈들이 잘못한 겁니다. 예. 자, 더 큰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예스. 아스트리아 여왕의 막내딸 귀여운 여인 우린 동맹의 증표로 정략 결혼을 맺어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친구 하나도 없어 혼자 멍하니 울고 있을 때 필요한 건 뭘까 그저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를 원해 가끔 말 못할 비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통하는 친구가 필요할 텐데 길고 긴 밤에 잠도 못 이룰 때 누굴 찾아야만 하나 울적하고 외로울 때 나를 찾아 마담 드 폴리냑 답답하고 쓸쓸할 때 나를 찾아 친구가 되어줄게 따분할 땐 카드놀이 심심할 땐 연극놀이 비싼 판돈을 걸고 하는 도박 하! 정말 짜릿해 고급드레스 차려입고 끝나지 않는 무도회에 오늘을 잊고 그냥 즐겨 하루 종일 나만 바라봐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영혼을 팔아 나의 친구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오늘을 잊을 수 있다면 사랑스러운 나의 왕비 순진에 빠진 나의 왕비 그렇게 내게 빠져들어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마담 드 폴리냑
너무 멋있다. 찢었어. 찢으셨어요 아주. 아 감사합니다. 라디오 처음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어, 즐기셨잖아. 여기, 네. 여기 같이 너무 즐겨주셔가지고 아 음악이 너무 좋다. 넘버가 너무 멋있다. 어, 신날 것 같아 현장에서 보면. 잘 들었습니다. 자 어,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문자 반응 문자 좀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김고은님께서 우와 목소리가 쫀득쫀득했다가 야들야들했다가 너무 멋져요. 이런 게 뮤지컬이지. 그렇지. 여기 좋네요. 와 읍조리시는 것 같은데도 아 3350님 네 와 읍조리시는 것 같은데도 리듬감이 넘치시고 오늘 옥스칼 보러 왔다가 혜미님께도 푹 빠졌네요. 네, 네. 우리 혜미 씨도 네. 박두현님 리듬 타시니까 공작새 같아요. 김완선 플러스 공작새는 박혜미.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 그리고 우아한 새 같네요. 박혜미 씨 하나 읽어주시죠. 아 네. 박종명 씨, 혜미 씨 헤어스타일이 결혼식장 가실 때 저희 어머니 헤어스타일과 닮았네요. 아, 어머님이 상당히 우아하시게 하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하면서 어, 저 오늘 결혼식장 가야 될 거 화촉점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얘기했는데 네, 동일하게 느끼셨나 보네요. 그럼 박혜미 씨께서는 이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2010년에 데뷔했으니까요. 4년? 네, 14년 차입니다. 네. 아,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린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 오스칼 집에 들어간 로자리가 오스칼에게 푹 빠져서 이제 혼자 푹 빠져서 막 어, 오스칼님 너무 좋아. 아니야, 근데 여자야 안 돼. 이랬다가 혼자 계속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아니야 그래도 짝사랑이니까 혼자 좋아할래 어.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넘버 제목이 당신은 어째서 여자인가요? 네. 아,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옥주현 씨가 그렇게 애정한다는 우리 혜린 씨의 넘버를 들어보네요. 네, 그 제가 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로자리한테 로자리 내 방 가서 제복을 좀 부탁해라고 하거든요. 제 제복을 가져다 갔다가 제복 제 제복이랑 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아~ 네 그럼 앞에 대사 좀 부탁하겠습니다. 로자리 로자리 내 방에서 제복 좀 부탁해. 네.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자인가요? 아니 여자라 해도 난 괜찮은 거야. 미쳤나봐 나 지금 무슨 생각을. 이건 거짓말일 거야. 설레는 마음 혹시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된 건 내 심장이 콩 뛰어 구름보다 멀리 날아갈 것만 같은데 숨이 턱 막혀 뺨이 훅 뛴 왜 이러지 아픈 걸까 그래 나는 아파 이건 모두 그분 때문이야 가끔 웃음에 찬 눈빛 차가운 미소 어쩜 그리 멋지 춤출래 따스한 손길에 취해 한 발 또 한 발 더 가까이 조금씩 다가와줘요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아냐 그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단념하자 내가 단념할 수 있을까 아 난 망했어 중독됐어 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춤출래 다시 한 손길에 취해 한 발 또 한 발 더 가까이 조금씩 다가와줘요 제발 정신 차려 그분은 여자인데 나는 그냥 사랑할래 누가 보면 어때 어차피 짝사랑인걸 이건 나 혼자만의 당신은 어째서 여자인가요? 야 넘버들이 다 너무 좋다. 딱딱 떨어지면서 깔끔하고 신나고 아, 노래가 너무 다 아, 음악이 너무 좋다. 와 오명진 씨가 아, 데뷔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우와 이렇게 올리셨네요. 와. 어, 장혜린 씨가 서울 예고를 나와서 연세대 성악과를 나오시고 작년에 첫 뮤지컬을 데뷔한 엘리트 신인입니다. 엘리트. 와. 이 첫 작품이 뭐였어요, 그럼? 작년에 배너라는 작품. 배너. 어, 뮤지컬에서 엄청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문자 몇 개 좀 읽어볼까요 들어가면서? 네, 1972님께서 아니 이건 땡진이 공주 목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맑고 청아해요. 힘도 있고 단단하고 어머어머 여자지만 반했어요. 물결 하고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땡진이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목소리 딱 그 목소리. 김성규 씨 하나 읽어주시죠. 김영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애니 OST 부르시면 그러니까. 너무 예쁠 목소리예요. 앞으로 엄청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오~ 감사합니다. 혜린 씨도 직접 하나 읽으시죠. 김보민 씨. 작고 소중한 아기 종달 혜린 로자리. 이 넘버 때마다 제 광대가 천장까지 치솟아요. 안 됐네요. 광대가 천장까지. 박혜민님. 네. 지필님. 치아가 참 고르시네요. 꼭 치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오면 네. 교정했습니다 네. 아, 교정을 했다고 이렇게 치과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예. 근데 음악이 굉장히 정말 독특하네요 이거는 어떤 의도된 음악 감독님의 스타일이시 네 음악 감독님과 또 연출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와 가사와 네, 그게 먼저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셨거든요 두 분께서 근데 되게 쉽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따라가 보면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음정이 느껴질 정도로 어려워요 아, 어렵구나 음정의 운영이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셨던 음정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니까 맞아 맞아 예. 아, 또 19층에 계신 분이 또 기타를 예, 치셔갖고 예, 통기타 예,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예. 말을 멈춰야 됩니다 예. 예. 자 걸트시어 특선 라이브 우리 3부의 문을 엽니다 4부의 문이죠 자 걸트쇼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옥지영 김성식 박혜미 장혜린 씨와 함께 사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최윤정님께서 베르사유의 장미 이 만화 어릴 때 봤었는데 결말이 비극적이라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뮤지컬도 비극인가요 하셨는데 어허. 조금 각색이 됐나요 이 결말이 아니면 그대로 만화 그대로인가요? 그거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예, 오셔서 확인하세요. 네, 150원 괜히 썼습니다. 예, 예. 10월 언제까지죠? 이게 언제까지? 13일. 10월 13일까지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됐는데. 맞습니다. 10월 13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 하니까요. 많이 보러 오세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현장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보러 와주신 분들은 우는 소리가 많이 들어요. 우는 소리. 네. 아.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영화라고는 좀 다르겠지만 남자들이 볼 때 슬램덩크가 영화로 나왔을 때. 정말 막 너무 좋아해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배르사유 장미 팬들인 그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의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도 비주얼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대라든지 너무 예쁠 것 같고. 네, 그래서 의상이 무려 250벌, 머리 장식만 100개, 와. 신발도 100켤레를 쓴다고. 맞습니다. 네. 야. 앙상블 분들이 의상 갈아입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와, 멋있다. 너무 어렵고 지금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을 진짜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너무 잘 해놔가지고 너무 되겠다. 멋있어요. 보러 가야 되겠네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현장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게 뭔가요? 뮤지컬 최초로 레이저 다중 고정 장치가 있었다고. 아, 네. 이막에 나오는 장치인데요. 이게 그 아, 이 현실과 이제 하늘나라와 그 경계 어딘가를 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찍은 장면이 이제 오스칼이 나와서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아버지께서 넌 이제 왕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왕실을 지키겠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와, 그러면 전투 장면이나 뭐 이런 거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무술신도 많고 늘 파이트 콜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 전에 미리 좀 한번 합을 맞춰보고. 그렇죠. 네. 서로 안 다쳐야 되니까. 앙드레 넘버가 굉장히 많이 이 노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앙드레 넘버뿐만 아니라 사실 오스칼 넘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앙드레 넘버도 어렵긴 한 이 극 자체 넘버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다 이렇게 방금 들으셨겠지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 오스칼 넘버 중에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에서는 오단고음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거 해주십니까? 네, 이 노래를 부르. 오단고음. 근데 이게 뭔가 말이 이렇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오단 고음이?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대단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밑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죠. 오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고음이 붙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이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앙드레가 저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는 사고를 얘기해도 됩니까? 뭐 그거는 네, 그건 괜찮아요. 알려져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얘가 말을 안 하니까 어디가 어디까지 안 보이는지 어떤 몰라.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알게 되죠. 안 보이는구나 조금씩. 너 왜 나한테 숨겼어? 근데 아무튼 끝까지 너에게 내가 한쪽 눈쯤이야. 줄 수 있어. 어허. 다친 눈이 너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야 다행이야 라고 멋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너 나한테 주기만 해? 라고 화를 내는데 이게 1절 2절 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막 물음표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줬다가 다시 그 가사를 두 번째 볼 때는 저 안에서의 앙드레를 향한 감정이 무엇인지 그 공기 같던 그 사람이 내가 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것을 드디어 감정으로 체감을 하고 생각으로 체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무대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스칼도 앙드레에 대한 어떤 그 애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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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라인이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신분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 않을 건 서로 그놈, 아는 거죠. 그놈의 신분이 문제구만요. 그렇습니다. 신분은 어딜 가나 요즘도 문제인가요? 뭐 요즘은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뭐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네. 던져주셔. 어려운 질문 하지 마. 누나, 안 누나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없대요. 아니 원작보다는 로맨스를 많이 좀 배제를 시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러브라인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넌 내게 주기만. 성시 씨가 원래 저희 전주 때 하는 대사가 큐가 있어요. 그거 같이 해주세요. 대사 큐를 뭐 달라고 하시네요. 갑자기요? 네. 그러면 저기 제대로 해주고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죠. 네네. 나가서? 예, 예. 근데 마이크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하나만 더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한번. 예. 아, 그 의상을 입고 저렇게 나가니까 진짜 만화다 만화. 와. 조명 좀 낮춰주시고 이렇게 분위기 좀 잡아주십시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쉬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앙드레! 널 위해서라면 한쪽 눈점 언제라도 줄 수 있어. 넌 왜 주기만 하니 너에게 난 뭐길래 그렇게 전부 다 주고 나면 대체 너는 뭐가 남길래.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너와의 시간 곁에 있는 네가 당연했었나 네가 내 곁에 없는 시간은 난 상상도 못해
곁에 늘 있어 생각 못했었나. 나의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풀고 싶어질 때 힘껏 싸워도 결국 지고 말았을 때 세상 모든 게 등 돌리고 말 때 네가 없다면 난 누구 등에 기대야 할까. 어떤 벽이 우리를 가로막아 서로 깨고 싶지 않은 벽 먼저 꺼낼 수 없는 말들 가끔 너의 눈빛이 바라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너의 시간 곁에 있는 네가 당연했었나. 네가 내 곁에 없는 시간은 난 상상도 못해. 곁에 늘 있어 생각 못했었나. 되게 힘들고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실없지 않은 이야기로 풀고 싶어 질 때 어쩌면 그건 두려움일까. 어쩌면 그건 나의 또 다른 마음. 역시 옥지연이 옥지연 했네요. 아 5단이 어떻게 그냥 아 어? 아 아무리 거창하게 얘기해도 전혀 뭐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저는 누나 라이브를 직접 눈앞에서 두 번째 보는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요. 누나예요? 네 누나입니다. 난 그게 신기하네요 지금. 나도 말하면서 신기했어요. 아니 진짜 노래하실 때 진짜 경이롭다는 뭐 그러니까요. 어, 옥지연 씨는 뭐 지금 여기서 봐도 그랬지만 실제로 뮤지컬 무대에서 보면은 진짜 막 소름이 돋아요. 감사합니다. 예예. 아 강보은님께서 아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군요 하셨는데 누구시죠? 작곡가님이신가? 강보은 씨. 예. 네. 아 어떠세요? 처음에 이 노래 넘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네. 아 처음에 이 노래 받았을 때 그 오히려 끝에 처리는 사실은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서로 불러보면서 아, 이 씬에서 같은 가사를 두 번 반복을 해서 부를 때는 네가 없다면 난 누구 등에 기대야 할까? 그리고 그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점점 확실히 물음표로 깨달았을 때는 뒷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래서 오히려 그 뒷가사를 부르지 않고 음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어떨까요? 하다가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벨롭이 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뒤에 고음 올라가는 게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그 전반부의 운영이 더 어려운 노래예요. 이게 가사가 계속 이렇게 쭉 주렁주렁 이어지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그래, 거예요. 사실 운영이 더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네. 하지만 우린 D가 하고 싶어요. 예. 예. 와 이영민 씨가 멋있어요. 만화가 현실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재영 님께서 삼행시를 해주셨네요. 옥지연 삼행시를 갑자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가. 자, 옥 직접 읽어주시죠. 옥특해. 주. 주런. 주런 목소리가. 현. 현생에 존재하지. 그렇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 씨.
반응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라는 아이디로 요즘처럼 더운 날엔 다른 거 필요 없고 옥스칼 고음 들으러 충무 아땡 센터 가면 소름 돋게 시원합니다. 사랑해 옥스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옥스칼 최종영 씨. 어릴 적에 핑클 멤버별로 좋아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진파였습니다. 그때 옥주연파 리더랑 싸우고 절교했었는데 민서가 잘 살고 있니? 지금 보니 옥탱이파가 승리자 같다. 옥탱이와 아이들 파이팅! 파이팅! 옥탱이 뭔가 팬클럽 이름 같은 네네네 그런가 봐요. 네, 옥탱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 뮤지컬 배우분들이 뭐 이렇게 단골 질문일 텐데 무대에서 좀 했었던 큰 실수 같은 것도 들어볼 거 있을까요? 자주 하세요. 옥주연 씨는 자주 안 하시잖아요. 자주 해요. 뭘 좀 부서뜨리는 거 좀 자주 하시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네, 네. 기억나신 거 중에 좀 실수하신 거 중에 좀 최근엔 제가 부러뜨린 거 있어요? 아, 컵을 세 개인가 두 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무대 위에서 예. 네. 아. 무대 위에서 아닌데 연습 때 그 소품을 진짜 소품을 무대에서 써야 되는 소품을 한 두 개인가? 그 꽝 내려놔서. 맞아요. 오스카리 술을 잘 못 하는데 벌컥 화나 가지고 벌컥 마신 다음에 꽝 내려치고 한 잔 더 해야 되는데 딱 했는데 손잡이만 남았는데 아까 감정선을 계속 지키려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꽝 이러면서 한 잔 더 해야 되는데 꽝 해서 한 잔 더 너무 놀래서 저도 네 레베카에서는 빗자루를 또 부딪히셨다고 아 레베카 네. 아 레베카 빗자루는 그 위키드에서 위키드 아 레베카에서 내가 뭐 부서졌지 이제 차고 계신 칼은 아직 괜찮은 거죠? 칼이 얼마 전에 여기 손잡이가 제 칼 싸움하다가 부러졌었어요. 이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러뜨리시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칼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네. 그래서 좀 비싼 칼로 교체하길 원합니다. 네. 그럼 갑자기 저희한테 이걸 왜? 콜투쇼에서 제작 제작자 대표님께서 듣고 계셔가지고 가까운 네. 마트에 가셔가지고 네. 예. 이게 중국산이고 독일산이고 막 이렇대요. 독일산이 훨씬 비싸거든요. 아까 네. 저기 안재현 씨가 배우 안재현 씨가 동사무소 가면 칼을 갈아주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예, 예, 예. 아마 그 충무 아트 거기 근처 동사무소 가시면. 칼 갈아줍니다. 이 복장 예. 하시고 가시면은 잘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그딴 서비스를 다 해요 요새. 그래 혜린 씨는 아직 무대 경험이 이제 2년 차라서 좀 떨릴 것 같은데. 어때요? 실수한 적 없어요? 떨리죠. 근데 실수는 아직 한. 네. 근데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떠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 무대를.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떨고 왔어요. 그래요? 오기 전에. 네. 진짜. 무대에서 보면요, 진짜 침착하고 그래서 너무 대견스럽고 그렇지. 멋있어요. 본인 처음 옥주연 씨 무대 뮤지컬 무대 설 때하고 네.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 전 정말 그지 같았거든요. 정말 이 친구를 보면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김호선님께서 성식님 감기는 나으셨을까요? 코를 훌쩍거리셔서 너무 걱정됐었어요. 성식님 항상 응원합니다. 어디서 코를 훌쩍거리셨어요? 무대에서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호선 씨는 보신 모양이에요. 네. 어디서 보셨죠? 네. 감기가 걸리셨어요. 감기 괜찮습니다. 네, 지금 건강하니까 걱정. 괜찮다고 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식 씨의 넘버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곡이죠? 네, 제가 이제 이번 불러드릴 곡은요, 너라면이라는 곡인데 이제 오스칼이 이제 되게 완벽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옆에서 앙드레가 지켜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친구이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오스칼이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제 마음을 이 노래를 부르고 저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 말을 좀 더 들어주고 앙드레가 원하는 길에 대한 그런 확신을 더 보여주고 멋진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더 응원을 해주는 너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응원곡 같은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넌 내게 주기만 너 왜 나한테 주기만 해? 넌 도대체 뭐가 남길래 라고 하는데 무한으로 난 너한테 내 온 몸 정신을 바칠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 라고 하는 그 다음 신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아까 원래는 제가 마지막 곡이었는데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 순서 말고는 진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성식 씨가 오늘 마지막 엔딩. 일단 좋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유일하게 지금 리허설을 못 하셔봐가지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리허설 못 하셨군요. 네. 무적이어서요. 천하무적이에요. 아 무적이에요? 아, 어디 자다 깨도 그냥 잘할 거예요. 저 친구는. 아 진짜? 무적이란 말도 되게 오랜만에 나요. 왜? 무적이란 말 안 써요? 예. 천하무적, 네, 천하무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스러운 말이 오늘 아, 많이 그래요? 네. 진짜 따봉입니다. 아, 아이, 나 그럼에 몰라. 아, 성식 씨의 무대입니다. 너라면이라는 노래. 자, 가도 될까요? 네.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 붉게 빛나는 제복 넌 페가수스 같아 올림푸스의 찬란한 태양도 비할 수 없어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난 너의 발목을 잡았어 참아야 해 조심해야 한다며 지켜만 봤어 하지만 오늘 만난 너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 닮고 싶었던 모습 언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나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평범하게 살아 그건 너에겐 억지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려 해 너의 외모만 보고 자신의 머리를 채우지 원하는 대로 널 상상하며 따뜻한 난로가 필요한 것처럼 왜 너만의 고통과 슬픔 그 속에 눈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면서 왜 나는 너만의 방패가 될게 언제나 내 어깨에 기대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 아무도 가질 수 없었던 별을 찾아 너의 꿈 펼칠 거야 진짜 무적이네. 무적이네. 네. 무적 맞네. 무적이네. 아니, 너무 편하게 부르는데 노래. 아 MR이 잘 안 들리셨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도 리허설도 없이 그냥 무적이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쪽으로 시선을 하신 거는 핸드폰에다가 이 시선을 맞추신 겁니까? 아니죠. 이제 저한테. 아 오스카한테. 네. 이제 무대에서도 이제 오스카를 향해서 하는 방향을 향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네. 송가윤님께서 성식 배우님 위병대 옷 너무 멋있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예, 옷 보고 행복하신 모양입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들었나봐요 우주인님께서 우주인. 네 뭐야 여기 남자 땡진이도 있었네. 네, 왕자님이시라고 또. 감사합니다. 네. 이시현 씨. 어우 식들해 비주얼이랑 목소리에 꿀바르셨나요? 항상 원해요. 땡. 띵. 감사합니다. 네. 박혜미 씨 한번 문자 하나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김보미님, 성신님이 저의 올림푸스고 페가수스고 큰 나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표현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해리 씨도 하나. 3350님, 식들에 안돼 옥스칼 내 거야.
근데 참 남자가 봐도 노래 참 잘하시고 멋지시네요. 인정. 아유, 감사합니다. 한성원님, 성식님은 외모, 목소리, 착장까지 완벽하네요. 이런 사기 캐릭터 완벽한 만찢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베르사유의 장미 네 분의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옥주현 씨. 네, 저희 베르사유 장미 이제 시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작품이고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꼭 와우. 보러 와주세요. 예, 성식 씨도. 네, 저희 10월 13일까지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예,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진짜 후회하십니다. 꼭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 본 사람은 없대요. 회전문으로 자동으로 간다. 맞아요. 두 번은 봐야 네. 더 재밌을 거예요. 회오별로 네. 한 번씩 다 봐야지. 한 열 번은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혜린 씨도 오늘 너무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다 재밌게 받아주셔가지고 잘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네. 네. 자, 박혜민 씨. 네. 아, 정말 창작진의 고뇌와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정말 이 역사적인 현장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자를 옥준 씨가 좀 읽어주시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674님께서 공연장 가서 보면 진짜 미치게 좋습니다. 또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뿐이죠. 표현이지만 스토리랑 넘버가 완벽한 베르사유의 장미. 흥하장! 어허, 감사합니다. 보고 오신 분이 극찬을 하셨네요. 자, 아, 꼭 보러 가시고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예예. 예. 네. 민수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우리 19층에 또 이준민 씨가 기타를 치고 계십니다. 네, 이 기타 소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